ありがとな。 워치모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애슐리예요. 오늘은 꼭 봐야 하는 애니 격투신 탑10입니다. 저처럼 추천할 애니 차트가 있다면 트위터 아이디 SJ보우를 추가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노래가 좋다면 아래 링크에 연결해 노래 전체를 감상하세요. 10위 바키데 올리바 한마 바키. 미타 맘마 다르데모 와카루 코토사 토지코메라레루 헤야가 나이 츠 코토난다요.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애니는 터무니없는 전개를 좋아해요. 한마 바키에서 가장 기괴한 격투 장면을 꼽았어요. 감옥에서 갇힌 바키는 누구도 통제 못하는 강력한 미국인을 만나는데 황실 대전에서 그를 전례 없는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해요. 시시한 격투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올리바가 거대한 근육구로 변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지만 감탄할 만한 장면이죠. 9위 랭구쿠 교주로 대 아카자 극장편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 편. 애니는 전부가 아니지만 애니가 모종의 하이라이트에 달할 시 이 말은 사실보다 오바라 할 수 없어요. 귀월 중에서 가장 강한 자와 대결, 랭코쿠 교주로가 전력을 다한다면 염지호흡만 타는 것이 아니라 UFO마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아카자에게 처참하게 공격당했지만 랭코쿠 교주로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배경음악과 시각효과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이것이야말로 영화보다 더 완벽하게 재현된 소년 만화의 결투라고 할 수 있겠죠. 8위 바슈데 나이비스 트라이건. 형제 간의 대결 장면에서 바슈는 트라이건 역사의 마침표를 찍은 동시에 수많은 팬들에게 진정한 복고 애니로 남았어요. 자신의 출신을 받아들이고 지금껏 지켜왔던 평화주의를 포기하기로 한 바슈. 사악한 형제와 길고 긴 총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6천만 달러 현상금이 걸린 남자의 사격 스킬을 잘 봤어요. 가장 난폭한 러시아 다트도 등장했지만 단지 외계 수포를 사용하기 전 작은 몸부림에 지나쳤어요. 7위 사이타마 대 보로스 원펀맨. 우리는 사이타마의 실력을 여러 번이나 봤지만 진정한 화력으로 외계 폭군에 맞섰던 순간은 뜻밖였어요. 보로스가 한계를 돌파하여 대머리 망토맨에게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한 발에 사이타마를 달에 보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한 방에 전체 행성을 부숴버렸죠. 하지만 역사에 남을 법한 결정차를 맞았을 때 소소한 싸움은 종결되었어요. 절대 이 결말을 놓치면 안 돼요. 必殺 마지 시리즈 마지 나그리. 6위 사카타 긴토키 대 타카스키 신스케 은혼.
만사옥 사카타는 언제 어디서나 야만적인 코믹과 피버린 장면을 잘 장악하죠. 이 전투는 시리즈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던 신스케가 장군의 생명을 위협해 결국 사카타는 옛 전우와 서로 물어뜯으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무라이 칼이 끊어졌지만 백야차와 검은 야수는 멈추지 않고 전력을 다해 상대방에게 최후의 치명타를 날렸어요. 아무튼 정교한 검술은 그들의 장점이 아니었어요. 5위 이타도리와 토도 대 하나미 주술회전. 이케루카 마이 프렌도. 이보다 더 귀여운 주술사를 찾을 수 없어요. 힘을 합쳐서 식물 주령을 해치우는데 너무나 호흡이 완벽한 단체전이었어요. 특급 주령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격파하고는 두 절친에게 뽑아버리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토도의 의리 없는 게임과 이타도리의 새 초식 블랙 플래시의 공격으로 하나미는 아주 시들시들해졌어요. 주력과 크로큰 히카르! 만약 고조 사토루가 아니었다면 이들을 철저히 소멸해버릴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그대와 똑같이 무료한 생활에 반전을 줄 예감이 든다. 4위 우즈마키 나루토 대 우치야 사스케 나루토 질풍전. 장장 10년 동안 숙적으로 지내면서 두 사람 대결의 하이라이트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다시 종결 계곡에서 만난 나루토와 사스케는 두 번째 전투를 벌였어요. 감정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파괴력도 전보다 훨씬 뛰어났죠. 어떻게 이렇게 내다로! 두 사람의 능력이 무서운 지경에 도달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인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이 정도라면 충분히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두 사람 양패 구상으로 전투를 끝냈죠. 사적인 감정이 오히려 잘 어울렸어요. 3위 메르엠 대 네테로 헌터 헌터. 한 노인과 한 벌레의 전쟁이 역사에 남다니 참 놀랍죠. 상당한 실력을 가진 키메라 여왕 개미를 상대로 노련한 헌터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적을 물리치고 염력으로 백식관음을 소환했어요. 쉽게 싸우려는 의도가 보였죠. 속도, 정밀도와 긴장감으로 상징적인 전투 장면을 만들었죠. 네테로 추억이 교차하면서 이 캐릭터를 더 알게 되었어요. 두 고수의 대결에서 가장 감동적인 군의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카의 우치하 나츠 우지히노 호코데아루. 2위 오지터 대 브로리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Now hold on a sec. Having a name would definitely make us sound much cooler. This time it'll be Gokuja, Vekgujo. How about Gogeta? 드래곤볼에서 두 인물의 위대한 귀환이라 할 수 있어요. 전투에서 가장 귀한 레트로 장면으로 팬들을 흥분시켰어요. 오공과 베지타는 서로 다름을 뒤로하고 하나의 전사로 합쳐 기승을 부리는 브로리를 저지합니다. 신지를 파괴하고 피가 뜨거워지는 파워쇼를 벌였어요. 가장 강한 두 사이어인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이 전투로 시리즈의 퀄리티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애니 영화의 퀄리티도 높여주었어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눌러 구독하고 최신 영상에 대한 알림을 받으세요. 일부 또는 모든 동영상에 대해 알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설정으로 이동하여 알림을 켜세요. 탑 1. 스파이크 스피겔 대 빈센트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 Don't tell me the party already started. No, only just now. 초능력도 무기도 없고 상처 자국이 가득한 건장한 두 괴물뿐 오로지 주먹과 지혜로 승부를 겨루죠. 스피겔은 빈센트가 할로윈 사망을 꾸미기 전에 도착했어요. 우주에서 가장 교활한 현상금 허터가 정교한 덫이된 대결 중에서 마음이 비뚤어진 테러리스트와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하죠. 빈센트가 처음엔 잘 버티면서 나비가 춤추는 듯한 환상을 펼쳤지만 결국 스피겔의 맹렬한 발차기를 피하지 못했어요. 이 차트에 공감이 간다면 댓글창에 달아주세요. 지금 들리는 노래가 마음에 든다면 영상 링크에 들어가 풀 버전으로 들어보세요.